호주 파슬리 해변에서 휴가를 보냈어요. 낚시도 하고 스노클링도 하고 잡은 물고기를 회도 떠먹었었죠. 유난히 이 해변은 주변 경치가 잘 어우러지고 아기자기해서 비밀의 화원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. 지금 시간은 6시 26분. 어디 해가 뜨고 있어요. 지금 챙겨가려고 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. 여기 지금 낚시 미끼 살 거 지금 왔어요. 오늘 드럼스틱이랑 새우가 그렇게 잘 먹는다네, 그지? 새우 좀 사고 그리고 갈게요. 여기는 울리스. 아, 나 지금 치킨 불안하다. 치킨 다 털린 거 아니야? 아, 지금 부활절이어가지고. 아, 있다. 이거밖에 없네. 이거 사야겠다. 이거 어쩔 수 없네. 이거 사장님. 오늘 부활절 그거 뭐지 트랙워크 있어가지고 사람도 엄청 기다리네. 저기 우리 얼마나 더 가야 돼? 걸어서? 네, 여기 스노클링 하려고 오던 데인데 옆에 보니까 낚시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스노클링도 하고 낚시도 하고 뭐 겸사겸사 다시 와봤어요. 어우 이거 가파르네. 길이 너무 양쪽에 돌이 너무 이쁘게 해놨다. 다 왔어. 이 앞에가 주차장이고 차 있으신 분들은 이거 차 끌고 편하게 올 수 있을 것 같아. 난 뚜벅이. 여기 바로 주차장 앞에 여기 화장실 있고. 근데 화장실도 되게 멋있겠다니. 파슬리 베이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써있고 여기서 뭐 볼 수 있다고 뭐 여기 여러 거 이런 거 이런 거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써져 있고. 이 시간 오니까 사람 아무도 없다. 여기는 근데 진짜 약간 비밀의 화원 그런 느낌이야.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아지트? 지금 낚시하려면 요거 쭉 가가지고 저 뒤까지 들어갈 거예요. 저기 먼저 하고 계신 분들 계신다. 저기 이거 이런 미끼 끼우고 요거 남은 거 꼭 바로바로 이렇게 버려줘야 돼요. 안 그러면 이렇게 바람에 날려가지고 막 여기저기 쓰레기 날리거든요. 에이, 그림 잡았어. 그림이요. 첫 그림. 캐스팅 10분 만에. 블랙 그림인 것 같은데 이건 25cm여야 돼? 아, 25cm여야 돼? 이건 24야? 잴 때 어떻게 재는 거야 이거? 잎 끝에서 꼬리 위에까지. 아, 잎 끝에서 꼬리 위에까지? 그럼 여기서. 아, 그러네. 24cm네. 아, 1cm가 모자라. 빨리 놔줘. 빠이. 요래 요래 빵 뭉쳐가지고 소리. 아우 섹시한데 수영 잘하고 와. 낚시 재미없다고 지금 수영하러 갔어요. 하용. 아 참고로 저기서 지금 그 낚시하시는 분 계시는데 저거 불법이에요. 여기 가두리 여기 안쪽에 쳐져 있는 데는 보호구역이라서 저기서 하면 벌금 한 만불 이상 내거든요. 보호구역에선 절대 낚시하시면 안 됩니다. 왜 들어가자마자 나? 아 진짜 그렇게 추워? 나는 못하겠다. 자기야 내가 빠지면 이거 해줄게. 갈비뼈는 몇 개 풀어줄 수도 있어. 지금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해 본대요. 개구리 같아. 야 고기 다 쫓아내겠다 니가. 그 아래 뭐뭐 있었는데? 큰 건 엄청 많아. 그러니까 큰 건 없단 얘기잖아. 얘네 뭐 잡은 거 같아. 아 쟤 조그만 거 잡았어. 아 짱 귀엽다. 베이비 스냅퍼 잡았나 보다. 아니 이게 우리의 김치볶음밥. 집에서 싸온 김치볶음밥. 버터랑 김치랑 가득가득 해가지고 볶아온 김치볶음밥. 생각보다 여기 되게 안 잡힌다. 시간이 아닌 것 같아.
너무 입질이 안 좋, 많아가지고 다시 수영 갔다가 그리고 포인트 조금 바꿔가지고 다시 해보려고요. 아, 다들 너무 행복해 보인다. 아, 너무 차가워! 어제는 비가 왔었어요. 탁하다고 해야 되나? 물고기가 없는 건 아닌데 이게 맑게 보이지는 않네요. 피크닉하게 되게 좋은 날씨인데 아, 안에 물은 너무 얼음장이야. 너무 차가워. 추워 추워. 저 바닥에 쓰레기 지금 떨궜다고 지금 쓰레기 조사 갖고 왔어. 파도 혼자 먹긴 하고 나 같이 먹어야지. 아, 해봐. 일부러 하는 거지 지금. 아, 스냅버 잡았네, 스냅버. 베이비 스냅버. 소 큐트. 바이바이. 아, 이게 짱이었다. 아, 진짜. 저쪽으로 옮겨서 갈게요. 30cm 정도는 해. 30cm 트레발리 뿅! 이거 잡았어요. 트레발리. 이야. 소리도 나 얘가. 뭐야 이거? 야, 색깔이 왜 이렇게 예뻐? 어머. 너무 귀엽게 생겼다. 친구 왔어, 친구. 생긴 것도 되게 귀엽게 생겼어. 이거 오늘 잡은 트레발리인데 이걸로 사시미 만들어 볼게요. 꽤 이쁘다. 그러네, 그냥 고등어과네 얘는. 그러니까 얘도 고등어과니까 고등어처럼 손질하면 되는 건가? 비슷하겠지? 밥 먹으러 나왔다가 나한테 걸려가지고. 아유, 불쌍해서 어떡해. 불쌍하지만 나의 뱃속으로. 빠이. 한쪽은 떡. 한쪽도. 요정 다 떴고. 뼈만 남았어요. 이거 지금 썰어놓은 거 보니까 고등어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맛은 모르겠어요.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. 초장에만 살짝 찍어가지고. 와, 식감 장난 아니다. 너무 맛있는데? 아, 비린내 일단 안 나고 크기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식감이 되게 단단하고 이렇게 막 눌러붙는다는 느낌 없이 약간 아삭 씹는 느낌도 있고 입맛만 독가질 그 정도의 비릿한 맛만 나고 짱 맛있어요. 진짜 초쌈에다가 초장 듬뿍해가지고 한 입. 맛있어. 아, 식감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. 진짜 너무 맛있어요.